네, 로봇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장 주가 일단 2.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7%대 빠졌고요. 오늘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의 폭이 어제 하락한 것 대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손소호 교수님, 네.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실적 전망, 요새 상장한 기업들 파도를 한번 겪어서 그런지 다들 좀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네. 그리고 이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그래도 적자가 나는 가운데서 매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평가가 그나마 긍정적이었는데 네. 이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인지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연결 실적을 보면 매출이 450억 원이었는데 영업적자가 132억 원이었거든요. 그럼 상장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가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전망을 밝혔으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사실 하반기부터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야겠죠. 적자폭이 줄고 거기에 더하기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뭐 이런 모습들을 3분기에 얼마나 보여줄지가 사실 이제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이 확연하게 늘고 그동안의 마이너스 폭이 3분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이게 뭐 하락했던 종목들 지금 오늘 좀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고령도 관점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실적을 기대하는 그런 수급일까요? 일단 로봇 섹터에서 실적을 뭐 크게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로봇 산업이 넘어야 될 산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벽들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출산율이 떨어지고 로봇화가 되더라도 사실상 우리나라가 넘어야 될 산들을 굉장히 좀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돼야 이제 좀 시총 대비했을 때 좀 평가 고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협동 로봇 쪽에서의 이런 뭐 이제 절대적인 수익성 부분에서는 그래도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주가가 이런 IPO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그 이전 가격대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17일부터 이제 또 진행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런 뭐 정책적인 기대감들 거기에다가 뭐 약간의 바닥권에서의 좀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들로 오늘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로봇주가 과연 앞으로의 움직임, 그러니까 연말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하락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낙폭 메우기 정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다시금 좀 모멘텀을 받을 그런 구간에 와 있는지 하창원 교수는 조금 제한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고요. 김종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고밸류, 실적 미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닝 미스 난 종목이 밸류가 높다? 가차 없죠. 그다음에 밸류가 높은 종목이 어닝이 시장의 기대를 맞추지 못했다? 그것도 가차 없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손소구 고수가 얘기한 대로 매출 증가와 어느 정도의 그 이익 감소, 손실 감소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을 때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먼 미래를 보고 로봇주에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야 뭐 주종을 이용하는 건 뭐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로봇 산업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밸류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그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해당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조금씩 삼아오는 전략 그것도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마켓 시어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쁘다 예쁘다 해주면서 기대를 했는데 점수 시험 보고 왔더니 60점, 50점 이렇게 맞으면은 가차 없다라는 거잖아요. 실적도 잘 내야 된다. 근데 또 하고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숫자가 찍히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동안에 뭐 얼마나 많이 손실폭을 줄였는지 그 향후에 대한 뭐 성장성을 얼마나 제시할 건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다 헷갈려요. 그래서 태해보 고수는 로봇주 투자하시겠습니까? 전 안 합니다. 아이고. 네, 안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네.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게 뭐냐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기존에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 경쟁력을 가져 있느냐 시장 점유율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느냐 요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로봇은 대표적으로 일본이 매우 잘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학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로봇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다 환하게 제품을 사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도 현대도 마찬가지 혹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장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섹터다라는 게 로봇이라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로봇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이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것들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PSR 기준으로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5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PSR 기준으로 150에서 170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출 대비로 시가총액이 100배가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매우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정도의 평가를 받으려면 매년 성장성이 300%, 400%씩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얘들도 공장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하드웨어 산업군입니다. 아직 여전히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고의 기술이냐 그러면 세계 최고의 기술은 옆나라 일본에 이미 존재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투자처보다는 매매로 보셔야 되고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PSR 기준에서 한 배에서 한 1.5배 정도 좀 저렴하게 거래되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좀 알짜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앞으로 로봇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찐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짜 기업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숫자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기업 맨 예를 들어서 맨님 뭐 어떻게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요? 빨리 알려주세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SPG라는 기업입니다. 네, 다들 아실 텐데 네. 이게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고 물론 일본의 기술력을 다 따라잡았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또 삼성의 대표적인 부품주죠. 인탑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는 지금은 반도체 장비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제우스 같은 기업도 예전부터 로봇에 진출을 했었다. 이런 부분에서 예, 돈을 버는 기업에 있어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구수님도 가만히 계실 수 없습니다. 하구수님은 사실 뭐 로봇 관련된 종목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도 솔직히 좀 분야별로 나눠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느 분야에 관심을 일단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저는 감속기랑 그다음에 이제 그 원가 절감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감속기 쪽에서는 뭐 SPG랑 비비테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도 SPG 쪽을 좀 손을 높여주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모션 쪽이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의 이제 사업 분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안에서 이제 이 그 부품들을 좀 합쳐가지고 원가를 네. 낮추는 부분에 대한 사업 얘기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 원가 싸움이 또 진행될 수 있어서 그럼 원가 절감에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연관 기업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종목들을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을 다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조금 반등하거나 다시금 이제 반등했다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거나 아니면 정말 긴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작은 종목들을 투자하려면은 뭐 어떤 관점을 보면서 포트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죠.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10배거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에 비교적 비싼 가격에 많이 담았을 때 조정이 크게 나오면 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성공 네.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밸류가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비중이 낮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종목이 이제 숫자가 쌓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텐베거 투자하는 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라고 했는데 이미 이 종목들은 고퍼에서 주가가 출발해서 더 고퍼로 갔다가 지금 주가가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고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종목군들을 그냥 비중을 크게 늘려가시기에는 어렵고 중소형주는 비중 조절이 핵심 포인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그게 이 트레이딩이든 투자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투자 전략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뭐 장기적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 나갈 거니까 뭐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뭐 주가가 올라가는 대로 분할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급락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건 그것도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의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빠져나왔다가 주변 상황들을 보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투자하실 때는 리스크 관리, 비중 관리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로봇주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한 종목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김종효 고수는 고금리에 가장 민감한 밸류를 가지고 있다. 손석호 고수, 거리에서 로봇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창원 고수는 로봇은 반드시 넘어야 할 실적과 또 기술력이라는 산이 있다. 테이버 고수는 돈 버는 기업을 찾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